GSK 항체 치료제가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얻었죠. 머니에스 한아름 기자께서 희비 교차하는 삼바와 세트라는 타이틀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게요. GSK 비어 바이오테크놀로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항체 치료제 스트로비맙이 지난 26일 미국 식품의약품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으면서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이번 긴급 사용 승인으로 스트로비맙은 경증에서 중증도 수준의 코로나 성인 환자의 소아 환자 가운데 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에 높은 환자에 쓰인다. 몇주 이내 미국 현지 공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양사에 따르면 중간 분석 결과 스트로비맙은 고위험군의 코로나 환자의 입원 또는 사망을 위한 위약그룹보다 85%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스트로비맙 임상은 진행 중으로 전체 임상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데이터는 이르면 올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과정이 완료되면 GSK와 비어는 올해 하반기에 FDA에 정식으로 품목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번 긴급 사용 승인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평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GSK와 비어바이오와 스트로비맙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8월 GSK와 4,394억 원의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까지 GSK에 공급하기로 했다. 반면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항체 치료제가 한 품목 추가되면서 셀트리온에겐 경쟁 상대가 늘어나게 됐다. 스트로비맙이 셀트리온 코로나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보다 늦게 개발됐지만 먼저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것이다. 셀트리온은 레키로나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절차에 착수, 현재 FDA와 논의 중이다. 이날까지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코로나 항체 치료제는 일라이 릴리, 리제네론, GSK 비어 바이오 등이다. 한아름 기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또더 좋게 보네요. 모든 언론이 대부분 그렇죠, 뭐. 셀트리온이 지금 삼상 임상 투여를 다 끝내고 다음 달이면 모든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때도 이런 말 하는지 모든 항체 치료제가 비슷한 기전 작용을 하는데 FDA에서는 나이 제한을 더 어리게 뒀죠. 한국 전문가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FDA 승인했다고 똑같이 그냥 따라서 승인하는지 아니면 셀트리온처럼 제약을 둘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아마 뭐 FDA 따라가겠죠. 모든 게 사대주의니까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눈 크게 뜨고 한번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